권세로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에게 불일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설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곳곳에서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은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심각한 어려움은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하고 있습니다. 풀릴 것처럼 보였지만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역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정치권은 극한 대립과 이기적 집단화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좌우의 이념적 골이 더욱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윤리적 가치 기준의 파괴입니다. 이는 분명히 이 세상이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 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이 어두운 세대와 단식이 넘치는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서 저 절망의 땅, 이 북녘 땅까지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골짜기의 마름뼈들을 일으켜 군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절망의 세대에 생명의 기운으로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떨치고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처럼 무덤에 갇힌 것은 우리 이 사회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두움에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